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달려갑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으며 종착점인 천국 문 앞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조유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며 기도를 터득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최대한의 집중을 하며 기도합니다. 집중이란 말은 어느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 제목을 생각과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기도합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경이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지, 왜 구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그리고 구하는 내용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구하는 것이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하고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잘못 구하면 영적인 오류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모든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이런 식의 기도를 자주 하고 반복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이 집중력은 예배와도 연결되어 예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기도 생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습관은 예배와 기도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 기도의 방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바람과 소망의 진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전심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자동차를 타고 시흥에서 남양주를 고속도로로 가면 약 1시간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시간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1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를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거리 기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섞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한한 반복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가고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가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외칠 때마다 응답이 임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루 종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묶였던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비명을 지르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선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범사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힘이 드는 노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이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일지라도 믿음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품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보 같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선포해 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이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